오늘 이야기는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입니다. 내 집 한번 가져보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평생의 꿈입니다. 아끼고 안 쓰고 알뜰살뜰 돈을 모아 바로 그 꿈을 이루려는 순간 내 집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지난 10월 17일 안양시청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한 아파트 이중 분양 사기 피해자들이었다. 평생 꿈꿨던 자신의 집이 하루아침에 눈앞에서 사라진 이들의 심정은 절박했다. 있는 걸 없는 걸 다 털어서 조합에 넣은 다음에 모자라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거예요. 급기야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 집도 팔았고요. 제가 돈이 많아서 낸 게 아니라고요. 정년 퇴직금 한 집어넣고요. 평생 버는 재산 다 여기다 넣었어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들만 130여 명. 3억을 부도받았습니다, 신랑이. 이에 우리 은행 팬에도 은행 돈 빌려가고 주위사람 돈 빌려가고 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내서 다 납부했습니다, 전 재산을.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이 사기라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세상에 대한민국에 누구를 믿고 살고 정말 마이 자실합니다. 박 씨가 평생 모은 돈과 은행 융자, 친인척들에게 빚을 얻어 마련한 2억여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다. 억울함을 토로하던 그녀에게 경련과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상태가 더 심각해진 박 씨는 결국 경찰차로 실려 병원으로 긴급 호송됐다.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것은 돈만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왔던 인생.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유성은 PD. 네. 그러니까 피해액만해서 350억 원대, 피해자만 해도 130여 명. 그 아파트 이중분양 사건으로는 엄청난 규모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아파트 이중분양 사기 사건이 있었지만 사업 진행 초반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양 비산동 아파트 사건의 경우 완공이 되어 오늘 입주가 시작된 만큼 피해자들이 마지막 잔금을 빼곤 아파트 대금 대부분을 치렀기 때문에 그 피해 액수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입은 피해가 평균 2억 7천만 원. 이 정도만 해도 서민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 사람이 6억 이상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고요? 네, 문제는 이번 피해자들 대부분이 평범한 시민들이어서 이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거의 평생 번 돈을 투자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일반 회사원들에게도 1억이란 돈은 매달 100만 원씩 7년에서 8년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니 수억의 아파트 값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피해자들은 인생 전체를 도둑맞은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중분양 사기가 벌어진 곳은 안양시 비산동에 위치한 D아파트다. 486세대가 완공돼 오늘 입주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9월 20일경 입주자 사전점검에 왔다가 이중 분양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하나 둘 모인 피해자가 130여 명에 달했고 피해액만 350억대에 이른다. 여기 피해자가 3명이에요. 105동 602호로 계약한 사람이 피해자 여기 저희 비대에 있는 사람 중에 3명이에요. 그 원래 그쪽에 서류에 돼 있는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서류 한 사람 빼고도 여기 피해자가 3명이었어요. 4명이라는 걸 어저께서 알았어요. 어제. 어제 여기 와서 이분한테 들어가고 4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이고 기도 안 찼지요.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사례를 접수하면서 한 집에 2중, 3중, 4중 계약이 된 기막힌 사실이 드러났다. 이 아파트는 S사가 시행하고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 D사가 시공을 맡은 지역조합 아파트였다. 이 아파트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시행사 보고는 그 아파트를 계약하지 않아요. 시공사를 보고 그 집을 그걸 계약을 하지. 작은 회사였으면 아마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끌어했을 것 같아요. 피해자 대부분은 이 아파트 조합장과 계약했다가 이중부장 사기를 당했다. 현재 김모 조합장은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입주 직전 이중부장 사실이 밝혀져 그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자인 김양희 씨는 요즘 비상대책위 모임에 쫓아다니느라 식구들을 돌볼 겨를이 없다. 이 사건이 터진 후부터는 애들한테 신경도 못 쓰고 오로지 그 비대위 가가지고 아침부터 초중고 3명이 살고 있는데요. 삶이 삶이 아닙니다. 김양희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 문제의 아파트를 6억여 원에 계약했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 갖는 내 집. 아이들도 자기 방이 생긴다며 이사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한다. 그 사전 점검 예정일이니까 참석해달라는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젠 들어가는구나. 그 진짜 그 기대에 부풀어서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한테 내일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목매이네. 진짜 20년 생활하면서 처음 마련해보는 내 집이고 전세도 월세로 바꿔가면서 처음 내 집이구나 하면서 들어가고 이게 집을 계약하고 지난 2년간 매일 D사 아파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사 상황을 체크하고 구조도를 보며 온 식구가 설레었었다고 한다. 큰딸은 저기 고등학생 되고 이제 대학생 되다 보면은 그 부모 시야에서 자꾸 벗어나서 도망칠까 봐 안방 앞에 넣고 그리고 아들 방은 여기로 이제 했고 매일 그 이게 보는 게 저희들의 낙이었죠. 이것만 가지고. 너무 너무 많이 봐서 아마 이게 이 저기 종이였으면 다 달았을 거예요. 우리 들어갈 때 됐을 때. 달력에 이사 갈 날을 표시해 두고 하루하루 꼽아 나갔다. 언제서부터 그렇게 카운트를 하셨어요? 100일 전부터요. 80에다가 90. 우리가 15일 날 이사 가는 날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해 갖고요. 카운트 100하고 100일 전부터 해 갖고 다 적. 김씨 가족이 사는 집 복도에 서면 바로 건너편에 D아파트가 보인다. 옆에 그 공사되는 과정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짜. 내 집이라 믿었던 눈앞의 아파트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이달 말이면 지금 사는 집마저 비워줘야 한다. 피해자 박씨는 D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살던 집을 이미 팔았다. 이삿짐은 보관센터에 맡겨놓고 이사 전까지만 잠시 친정집 거실에서 내 식구가 생활할 계획이었다. 당장 입을 옷 몇 가지만 빼고는 모든 살림살이가 여기 있다. 중도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빨리 빼간 거거든요. 대책이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어제가 결혼 15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없어도 그냥 서로가 이해해주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박 씨는 입주 예정일이었던 10월 23일 첫날 이사할 예정이었다.
딸집에 들어간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이 집을 어디 둘 곳이 없다. 전세조차 얻을 돈이 없기 때문이다. 기약 없이 이삿짐 보관 기간만 한 달을 더 연장했을 뿐 어떻게 겨울을 나야 할지 막막하다. 한미숙 씨는 결혼 생활 26년 만에 집을 좀 넓혀가려다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 금액만 6억 7천여만 원이다. 펀드 10만 원씩, 20만 원씩 들어갔던 거 다 그거 뭐야? 7년짜리 비과세 저축 있잖아요. 중장기 주택 마련 해지. 또 이제 남편 퇴직금 타온 거 이렇게 5천만 원씩 나눠서 전기요금 넣어놨던 거 다 해지. 해지한 통장만 9개. 그래도 부족해 3억여 원을 대출받았다. 250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이자나? 네, 원금 뭐 모기지 30년이래요. 그 내가 저기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는 한 장. 올은 2038년까지 82살이 될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이사 간다고 아픈 친정어머니 수술까지 미룬 터였다. 최근도 계속 이제 어머니가 허리가 그러셔서 엄마 좀 잘 참아보세요. 잘 참아보시면 이사하고 엄마 어떻게 좀 추스려보고 엄마 수술하러 가시길. 빠듯한 살림에 애들 용돈, 남편 교통비까지 줄여가며 모은 돈이었다. 아파트 한 채 때문에 포기하고 살았던 것이 너무 많았다. 남편이랑 내가 하둥바둥 뭐 좀 10만 원만 더 주라고 그러면 아 참 어떡하려고 뭐 이러면서 막 이랬던 거 왜 그랬지? 그냥 줄걸. 그냥 엄마 수술 그냥 먼저 해드릴걸. 그거라도 먼저 했으면. 한 지방의 소도시. 미용실에 딸린 단칸방에서 살며 모은 돈 2억가량을 날린 피해자도 있었다. 맨날 돈 때문에 절절매고 저는 진짜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어도 그 돈을 아끼려고 라면 끓여 먹고요. 돼지고기 한 그릇 사 먹고 싶어도 나물에 밥 비벼가지고 먹고요. 그렇게 모은 돈이에요, 그 돈이. 남들한테 지독하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이 될 수 있냐고요. 정말 죽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어디 가서 한 손을 내야 돼요. 어디 가서 내 집을 찾아야 되냐고요. 어디 가면 내 집 찾을 수 있어요. 남편 이 씨는 건축 막내를 하고 부인은 미용일을 하며 15년 동안 맞벌이로 모은 돈이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지독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수백만 원씩 갯돈을 부어왔다. 시골에서 그 돈을 벌으려면 정말로 눈물 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돈 모으려고 매번 단칸방 생활만 했어요. 저희 부엌 한번 보세요. 사람 사는 집인가. 이런 집에서 그 돈을 모으려면 저희들 좋은 집에 안 살고 싶었겠습니까? 2억이면 시골에서는 집을 몇 채 살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10제곱미터 단칸방에 살면서 두 부부가 수도권에 아파트를 장만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아내가 다음 달이면 아이를 낳는다. 15년 만에 힘들게 가진 첫 아이였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 당장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15년 만에 태어난 아기인데 진짜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해주잖아요.
당장 돈보다도 지금 당장 단칸방에 단칸방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 저희들은 그 아기 놓을 시점을 이제 그 아파트 입주해서 아기가 처음 세상을 올 때는 이제 좋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고 싶었는데 뭐 또 일을 해야죠 그래도 하긴 해야 되는데 아프면 막막하죠. 이들은 집과 함께 가족의 미래도 잃어버렸다. 네, 이분들의 절망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지역 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손정은 아나운서, 네. 이 지역 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지역 조합 아파트는 간단히 설명하면 일정 지역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해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주택 조합을 통해서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일반 분양 주택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은 누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건물을 지을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 후에 건설사를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시공사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을 책임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아파트가 유명 브랜드일수록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를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사가 조합의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하게 되죠. 이 사업에서 조합원들을 모으고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를 결정하는 등의 이 많은 부분은 조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사업 진행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동훈 PD. 네. 이번 사기 분양 사건도 조합장이 그 권한을 악용해서 벌인 일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번 사건을 일으킨 핵심 인물은 조합장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기 행각이 가능하도록 도운 배경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번 사건은 조합과 시행사의 유착, 그리고 시공사의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졌습니다. 비산동 D아파트 사기 분양 사건은 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건의 주모자인 김모 조합장은 이미 구속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조합 사무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2005년 조합장에 선출된 김 씨는 조합원 모집과 사업 진행 전반을 맡아야 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초과분이 20세대 미만일 경우 이미 분양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김 조합장은 이 규칙을 악용해 분양이 모두 끝난 뒤에도 자신에게 이미 분양이 가능한 19세대의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다. 조합원 세대는 19세대가 이미 조합 세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조합 주택을 조합 분양권 산 사람은 19명인 줄 각자가 다 19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네. 19세대는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대요. 이미 분양이라는 데 건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래요 그러고 계약을 아무 의심 없이 하게 된 거예요. 이정혜 씨는 중도금을 치르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았다. 전세를 얻어 살면서 곧 이사 갈 생각에 집수리도 미뤄왔다. 1년 전부터 둘 다 있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참고 조합장이 문자로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축하합니다. 뭐 101동 804호에 당첨되셨습니다.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지역 조합 아파트 거래는 처음이었지만 동호수가 배정되고 아파트 공급 계약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다. 이거 받고는요. 이제 1년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저희 아저씨랑 밖에 나가서 외식했어요. 피해자 최 씨는 공급 계약서를 받은 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조합장에게 입금 사실 확인서까지 받아두었다. 흔히 먹는 그거라고 아파트 입주는 하는 데는 하자 없는 틀림없는 물건이라고 조합장이 하는 말이 내가 또 못 믿겠다 그랬더니 이제 확인서를 하나 써준 거예요. 결혼 후 30년 평생 사택에서만 살아서 처음 내 집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이삿짐도 미리 다 쌓아놓았다고 한다. 불안한 마음에 조합장의 확인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조합장한테 보자, 내일이면 올라있나 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컴퓨터에 올라있더라고요. 그 조합에 제 이름이 올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조합장이 이중 계약으로 받은 352억 원은 어디에 있을까? 경찰 수사에서 그는 그 돈을 S시행사의 다른 사업에 썼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시행사에서 회사 운영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전 분양 신청을 서류를 남발했고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중 분양 계약서를 남발하는 바람에 재산상 손해를 야기시킨 사건도 보고 있습니다. 김 조합장은 왜 하필이면 그 돈을 시행사에게 줬다는 것일까? 알고 보니 그는 조합장 이전에 시행사인 S사의 자금 담당 부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시행사 직원이 조합의 일을 하면서 조합 수익을 위해서 과연 일이 되겠느냐. 자기 시행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지 태생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후에 아는 거죠, 그거를. 이번 사기 행각을 공모한 혐의로 S시행사의 대표도 구속됐고 회사는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130여 명의 피해자와 350여억 원의 피해액. 이 사건은 조합장과 시행사만의 잘못일까? 집이 뭐죠? 뭐긴. 피해자들은 아파트 시공사인 대기업 D사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냥 대표 아파트면 대표 아파트고 삼성 아파트는 삼성 아파트지. 그게 뭐 시공사가 누구고 시행사가 누구냐 뭐 그런 거 따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냥 이건 X 아파트니까. 다른 이렇게 이름 없는 아파트 같은 건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X 아파트라고 하면은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좋은 기업이고 뭐 X님이 조합이니 이런 거는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안 하고. 또한 피해자들은 시공사인 D사가 이중 분양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김 씨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D사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더 믿을 수 있는 거는 2008년 1월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현장 사무실에서. 와서 뭐냐 마감제 선택 사항이 있는데 와서 사인을 하라고. D사에서 발송된 벽지 샘플이 든 마감제 선택 안내 우편물도 받았다. 그 서류를 들고 직접 현장 사무실에 가 D사 직원과 함께 옵션을 선택했다고 한다. 현장 사무실 가면 아주 그냥 우리가 그냥 입주 고객이에요. 그리고 인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또 사인만 넉 장을 했습니다. 거기 여기 업그레이드 요 품질 개선한다고 한 장만 한 게 아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D사 홈페이지에 김양희 씨 이름으로 로그인을 하면 입주 예정 고객이라는 안내 문구까지 떴다. 입주 예정 날짜를 묻는 김 씨의 질문에 D사 현장 담당자가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내가 봐도 이렇게 해서 사기치면 안 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피해자 유 씨는 조합장에게 아파트 계약을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고 변호사 공증까지 받았다. 만약 조합장이 2008년 6월 19일까지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6월 19일까지 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낸다고. 그게 바로 뭐냐고 내가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봐라. 그거는 저의 종용하는 게 아니라 저의 종용하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유 씨는 D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 입주 예정 고객이라고 나오자 안심했다고 한다. 그래도 만에 하나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서를 들고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 물어보기도 했다. 전사 직원이라 했어요. 그 현장 책임 분야에 19채까지는 가능합니다. 더더군다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인증 공증까지 받아놨으니까 돈 뺄 염려는 없겠네요 라고 했어요. 현장 직원이? 예, 현장 직원이 그 말이다.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 외 많은 피해자들이 D사 담당자들에게 여러 차례 계약과 관련된 상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본사를 전화했더니 그 담당 차장이라는 사람이 홍모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이름 대면서 저거 몇 동 몇 호 누구니에요. 그래서 몇 동 몇 호 누구다라고 했더니 8천만 원 조합으로 입금한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피해자 중에는 계약이 의심스러워 D사 본사를 직접 찾아가 홍모 차장을 만난 사람도 있었다. 1층 로비 저쪽에 또 뭐 안내실인가 뭐 이렇게 손님하고 이렇게 접대실 같은 게 있었어. 별로 오래. 그래서 이제 따라가니까 이제 보더니 복사를 다 하더라고 이거를. D사 홍모 차장은 조 씨의 공급 계약서를 확인하고 김 조합장을 만나 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지금 7층에 내 사무실에 조합장을 내가 불렀다. 불러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걱정하지 말고 있으래. 본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떡 있었죠. 피해자들이 아파트 계약을 믿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금 등을 D사의 계좌로 직접 입금했기 때문이다. 30년. 그리고 이게 버젓이 이게 돈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이게 들어갔는데 대금으로 들어갔는데도 105동 300호에 찍어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중으로 들어왔을 때 모른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금에서 제가 대금에 돈만 안 넣었더라면 저의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도금을 넣을 때 계좌로 분명히 넣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계좌로 돈을 넣으라 하는데 어떻게 그게 이게 사기고 내 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몇 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D사 계좌로 입금했는데 D사는 이중계약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우리는 다른 건설회사 분양 담당자를 만나 물어봤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분양 관리 같은 걸 할 때 ERP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 바로 거기에 그 ERP에 이제 입금된 게 딱 뜹니다. 오늘 몇 동 몇 호가 계약이 됐고 돈의 계약금이 얼마 들어왔고 중도금이 얼마 들어왔구나 이제 그걸 갖다 바로 확인을 하죠. 그럼 큰 건설회사나 보통 웬만한 이제 건설회사들은 다 그게 있습니다. PD수첩은 D사를 찾아가 입장을 들어봤다. 먼저 피해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D사 홈페이지에 대해 물었다. 조합이 갖고 있던 프로그램과 자동으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입력을 하면 바로 그 저희 홈페이지 거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조작을 하면 그 조작된 내용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D사 계좌에 같은 동호수로 2중, 3중으로 입금이 되고 있었는데 D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계좌는 저희 명의지만 그 자금에 대한 사용 주체는 조합입니다. 다만 저희는 조합에서 요청한 공문에 의해서 출금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클릭 한 번 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볼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굳이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볼 이유나 목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공사비가 들어오고 사업비가 지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출금을 하기 위해서만 보면 되지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그 굳이 볼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들은 시공사인 D사를 믿었던 것이다. 피해자 문 씨는 아파트 계약을 하고 작년 8월 13일 D사가 주최하는 이벤트에 당첨됐다. 저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입주민들을 위한 이게 이벤트예요. 그래갖고 했는데 된 거예요. 알석인데 보통 한 15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돈이 많아서 아무데나 이렇게 막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서도 저를 입주민이라고 인정을 해줬던 거고. 문 씨가 당첨된 이벤트는 그 대상이 D상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입주가 예정된 사람들이었다. 문 씨는 기쁜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이 공연을 봤다고 했다. 그렇게 보고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갖고 아빠랑 진짜 잘한다. 입주 한 사람이 아니고 입주할 사람한테까지 이런 관리를 해주는구나. 그리고 그러면 아파트도 훨씬 더 잘 짓고 우리 사람 그 입주할 사람을 생각해서 모든 걸 사람을 생각해서 할 거 아니냐, 훨씬 더 잘 지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이중분양 피해자들은 시공사인 D사가 이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D사가 짓는 아파트, D사의 브랜드를 믿었기 때문이다. 시공사도 사실은 이 개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어떤 그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서 분명히 분양을 할 때 이익을 보는데 그렇다면은 책임을 지고 이게 그 조합원 명단이라든가 분양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D사의 홈페이지도 조합이 조작해서 입력했다. 통장은 지출만 관리했다는 시공사의 설명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관계는 검찰 조사나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시공사인 D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금처럼 큰 피해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D사 명의 계좌로 분명히 돈이 입금되었고 그 입금 내역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펴봤다면 이중분양 사실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유성은 PD. 네. 피해 규모가 커진 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먼저 이번 아파트 계약의 경우 개입했던 중개업자들이 계약의 안전을 점검할 의무는 소홀히 한 채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조합 사업을 관리 감독할 기관과 제도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역조합 아파트에 대해 잘 몰랐다.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들의 권유를 받고 그들을 통해 아파트를 계약했다. 부동산 하시는 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기 아파트에 45평이 하나 나왔는데 할 거냐. 이 씨가 입은 피해액은 총 6억 5천여만 원. 그중 엄청난 금액이 관련된 세 곳의 중개업자들에게 돌아갔다. 어떤 진술 내용으로 인해서 뭐 3천은 이쪽에서 갖고 7천은 쪽에서 갔는데 회사에서도 뭐 개인이 먹은 게 아닌 여러 사람이 연루돼서 먹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1억 1천을 1억 1천 같은 경우는 부동산들끼리 나눠 먹었다는 거죠. 오 씨도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유로 2억 원가량을 주고 D 아파트를 계약했다. 그러면 일시불로 하게 되면 할인받고 하니까 좋다고 부동산이 그러더라고. 저기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미 저기 계약군요. 그걸 하게 되면 싸게 할 수 있으니까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 힘들다고 하자 중개업소에서는 오 씨의 집을 급하게 팔아주기까지 했다. 그때는 뭐 이렇게 매매가 많이 잘 될 때도 아닐 텐데 자기가 마음대로 좀 내는 거죠. 굉장히 싸게. 나중에 알고 보니 2억 한 뭐 한 4, 5천 때 될 것 같은데 2억 천에 내놔가지고 이렇게 계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오래된 아파트긴 했지만 그래도 내 집이었다. 이번 일로 멀쩡한 집 한 채를 날려버린 것이다. 이제 오 씨 가족은 이곳에서 월세 살이를 시작해야 한다. 동네가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 2천에 30만 원짜리 월세예요. 근데 2천만 원도 저희가 있는 게 아니고 형제분이 빌려주셔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아파트를 알선해준 중개업자들을 믿었다고 했다. 하루 이틀 반짝하고 사라지는 소위 떴다방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래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믿었고요. 부동산은 거기서 뭐 거의 한 15년 넘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이 워낙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믿었고요. 아니 부동산에서 소개하니까 그걸 믿지 우리 같은 사람이 안 믿나요? 집을 보러 이제 집을 내 집을 살려고 보러 다니는 중인데. 이번 사건 피해자 130여 명 중 100여 명이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했고 관련된 업소만 18곳에 달한다. 몇몇 중개업소에서는 최모 브로커를 끼고 23건을 알선했는데 그 피해액만 100억대에 이른다. 저희가 그걸 믿게 된 배경에는요. 64평의 자이고 남편이 병원의 원장이고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자산 많이 보유하고 이렇게 모든 부분을 잘못했을 시에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사실 확인서까지 자필로 서명을 해줬습니다. 안양 지역 유지였던 최모 씨. 그녀는 S시행사에 투자를 하고 대물로 아파트를 여러 채 받아 판다고 말했다. D아파트 바로 옆 병원 건물이 그녀의 소유였고 남편은 병원장이었다. D건설 현장 사무소도 이 건물에 있어서 더 믿었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네 병원 옥상에 가서 여기 보여줬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뭐 옥상에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높게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걸 만들었다고. 거기 올라가서 서둥이 108도입니다. 800이로는 전망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냐. 그러면서 누구한테 말을. 확실한 물건이라며 아파트 매입을 강력히 권했던 브로커와 중개업자들. 하지만 사건이 터진 후 태도가 돌변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그러지. 이쪽으로는 별 책임이 없다고 그러지. 저 좀 알아보지 그랬냐고 제가 막 소리를 질렀더니 그럼 당신이 알아보지 그러더라고. 관련 중개업자들은 잠시 휴업을 하거나 돈이 급한 피해자들을 만나 고소고발을 하지 말라며 합의를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나 책임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조합하고 전화 통화를 거의 다 했고. 직접 하셨어요? 저는 안 해서 손님들이 하신 분이 직접 하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모르고 제가 아는 한 채씨도 몰랐어요. 이번 사건은 눈앞에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중개업자들. 조합 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의 부재와 제도의 허점이 종합적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더 생겨날 수 있다. 계약자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이게 그 이중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제 국민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련 은행 아니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의무적 통보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서 입주자가 당첨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보완하는 게 차후에 이런 문제를 막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합원의 자격 여부를 최종 심사하고 관리하는 곳은 국토해양부다. 네. 네. 제도 결함으로 보기에는 지금 마땅한 그런 것을 저희가 맞추기가 좀 그렇거든요. 행정기관에서 다 파악을 못하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교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자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국토해양부는 관련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사건에 해당 지자체인 안양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주택 조합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감독. 네, 지도감독이죠. 행정기관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있는데 그렇게 포괄적이고 무한한 책임과 지도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이 잘 됐냐 잘못됐냐 그런 걸 얘기를 하셔야지. 그거는 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양 씨는 구체적인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 감독에 난색을 표했다. 피해자 권 씨는 결혼 12년 동안 전셋집만 전전했다. 신혼 초부터 오로지 내 집 마련을 위한 일념으로 살아왔다. 주택 보금 붙느냐고 이제 팔찌, 목걸이, 시계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이것도 용산 가가지고 제일 싼 거 가격이 어떤 게 제일 싸냐고 그렇게 해서 산 화장대가 이거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입주하겠다. 조금만 있으면 저 학교에 우리 아이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돈 모으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머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거품을 위해서 저는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남편과 저는 아이를 팽겨치고 돈을 벌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빨리 집을 장만하려고 부부는 맞벌이를 쉬어본 적이 없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지금도 용돈을 10원도 안 준다고 한다. 그렇게 7년을 모은 돈과 대출로 마련한 2억여 원으로 D아파트를 산 것이다. 7년 전에 느꼈던 그 절망감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게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다시 잃었을 만한 어떤 그 희망조차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차라리 애한테라도 잘해줬을 텐데. 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요즘 권 씨 아내는 위장약을 달고 산다. 이중부장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부쩍 신경이 예민해졌다. 계속 그래서 3일은 근무를 못했고 그다음에 나갔을 때는 수시로 이게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다음에 저도 모르게 베란다로 가요. 이런 부분은 처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삶을.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회라면 무언가 허점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평생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또 서민들을 울리는 이런 사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택조합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내가 어렵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에 방송했던 오체투지 순례단을 기억하십니까?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님 두 성직자가 우리 사회 소통을 위해서 온몸을 엎드렸던 기도 순례였는데요. 지리산 노고단을 출발한 지 53일째인 지난 일요일, 마침내 1차 목적지인 계룡산 중학단에 도착했습니다. 그 현장에 PD수첩이 함께했습니다. 오체투지 순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체투지가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땅에 엎드려 마음을 한없이 낮추는 수행법인 오체투지. 세 분의 성직자와 순례단. 이들은 소통이 가로막힌 우리 사회에 무엇을 전하고자 이 힘든 순례에 나섰을까요? 나의 오체투지가 이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할 따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겹고 외로운 누군가가 땅바닥에 엎드려 자신과 같이 어깨를 들썩이는 걸 알고 작은 위안이라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순례의 마지막 일정. 오늘의 목적지는 하늘의 기도를 올리던 중학단이 있는 계룡산 신원사입니다.
오후가 되자 순례 참가자는 어느새 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침내 순례단이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모두들 무사히 순례를 마친 서로를 격려하며 고마운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엎드리고 또 엎드렸습니다. 곧이어 하늘의 기원을 전하는 보천제가 열렸습니다. 만났습니다. 맨 처음 기도하던 그 첫 걸음에 마음 잃지 않게 굽어 살피소서. 다 비워지고 간절하게 하소서. 기나긴 여정을 마치며 이분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희망을 절대 놓지 말고 서로 기대고 의지합시다.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것, 그게 희망이죠.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보살피고 헌신하는 것이 기도이고 순례입니다. 더불어 기도하면서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구합시다. 지리산 노고단부터 계룡산까지의 거리는 180여 킬로미터. 그 길을 성직자들은 무려 4만 3천여 번의 절을 하며 우리 사회의 소통을 기원했습니다. 오체투지 순례단은 내년 3월에 2차 순례를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그 순례도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날씨가 차면 마음도 춥다고 합니다. 아파트 이중분양 피해자들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분들에게 따뜻한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도록 빌어주십시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